안녕하세요. 스포타임즈 스타리그 1회 우승자 김정우입니다. 시즌2가 이제 조만간 또 개막되는데요. 시즌2에서도 또 좋은 모습,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세요. 스포타임즈 화이팅! 네, 전 시즌 우승자 김정우 그렇죠. 선수를 잠깐 보고 왔고요. 자, 선수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 경기 준비되면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썩히시고요. 네, 준비됐나요? 준비되면 네, 가겠습니다. 결승전 세 번째 경기. 자, 지금 너무 재밌는 매치를 현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경기 중요합니다. 누가 리드를 해갈지 경기 가겠습니다. 마지막 공격인데 맞아요. 보이시는 7스테란. 7스테란 연보성 선수고요. 5시 저그 김명호 선수예요. 김명호 선수는 3판 연이어서 지금 5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연속 5시예요. 자, 일단 1, 2경기 연속 8배로 했는데, 자, 3경기 또한 어떨지. 일단 SC를 찍는 거 보니까 이번 경기는 8배로도 아닙니다. 김명호 선수도 드론 이후에 오버로드. 그렇죠. 부드러운 이후에 네. 오버헤드 찍었고요. 자, 과연, 과연 세 번째 경기 어떤 경기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수염 몇 년산인가요? 일주일, 일주일 기르고 계속 다듬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기고 길어지면 조금씩 다듬고 또 길어지면 조금씩 다듬고 일주일이면 이 정도가요. 우선 김명우 선수 오버로드 이후에 드론 찍어줬네요. 네, 12드론까지 찍었죠. 이러면 안마다. 그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거짓말 안 치고 모자 진짜 안 어울린다. 그렇구나. 너 보라고 쓴거 아니니까 괜찮아. 별로. 지금 이제 결승이고 스포타임즈 시즌2는 어찌 될 건가네. 마지막인데 네. 좋은 글좀 많이 써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좋은 걸좀 써주면 좋을 게. 아, 중계방에서도 썩전이. 팬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과연, 결승전에 세 번째 경기는 어떤 경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자, 일단 베럭스 거리가 완성이 되겠고요. 별풍선 3개 팬글 네,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선수는 일단 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거 보니까 3회 처리 해줄 것으로 연보성 보여주고요. 선수도 아, 네. 욕심 났죠. 빨피라 가지고. 자, 더블은 더블이죠. 더블 가져갔고 갔죠. 자, 더블 가져갑니다. 자, 일단은 뭐 초반 상황이다 보니까 또 테란대 저그전 그냥 뭐 초반 상황 저그는 3회 처리 가면서 드론 찍으면서 유효하게 준비하고 있고 테란은 이번엔 투베럭이네요. 선행배가 아니라 두 번째 경기와는 다르게 선행배가 아니라 투베럭이고요. 그리고 투베럭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빠르게 압박을 해주면서 또 투베럭 테크 혹은 3베럭 테크 이렇게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인가요? 웃음 참으려고 했는데 참지를 못하겠네요. 자, SCB 상대 오는 것들 보고 있습니다.
저글링들이 상대 테란의 커맨드 타이밍까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마린 숫자를 안 보여주는 게 좋죠. 투베럭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냥 원베럭인 척. 요새 원베럭 엠베가 많으니까 하면서 좀 압박해주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 일단 저글링들 한 바퀴 빙글 돌아가지고 상대를 속인 다음에 정찰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투마린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김명우 선수도 눈치를 챘죠. 그렇죠. 오버로드로도 받고 그리고 지금 저글링 숫자를 아마 맞춰서 뽑지 않을까. 6저글링까지 들었죠. 맞춰서 그러자 또 빼는. 이게 초반에 어떤 심리전인 아닌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리전 같은 또 심리전. 네. 그리고 자 아래쪽에서 저글링이 마린이 벌써 여기 돌아왔어? 새로운 마린인가? 할 마린인가? 이런 생각할 거고 연구성 선수는 이제 메딕을 4메딕까지 찍을 수도 있고 2메딕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아 벨벳 찍네요. 이러면 신마린 2파벳 2메딕으로 압박을 한번 갈 것 같습니다. 김명훈도 근데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게 크리클론이를 좀 미리 지어주고 있네요. 두 개째까지. 연보성 선수가 방금까지 정찰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저글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어 타이밍까지 혹시 봤나요?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스파이어 타이밍까지 네. 봤다면 스캔도 아낄 수 있죠. 아 봤어요. 네. 스캔까지도 그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베럭스 3개까지 늘어난다는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공업이 안 늘려 공업 지금 늘렸고요. PP PP를 요청했네요. 연구성 선수가 랩 좀 있다고요? 잠깐만 그 명훈님 핑이 700대인데요? 네. 다른 프로그램 있는지 아 똑같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마린 메딕 정면 쪽에 있고요. 그러면서 3배럭 이후에 사업 그리고 공업 눌러주면서 뮤탈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최적화로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이고 거기다가 테크까지도 혹시나 이제 빠르게 올려줄 수 있다면 이거는 연보성이 네 지금 저글링 돌려줬어요. 김명우 선수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미 좀 병력이 배치가 돼 있어서 빈집은 또 아니고요. 이제 곧 뮤탈리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도 이 병력들을 너무 많이 밖에 놓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고 그렇죠. 이렇게 포아벳으로 상대의 멀티하는 위치만 좀 파악을 해주고 그리고 그리고 마린 메딕이 이제 바깥쪽에서 막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김명우 선수가 네 히드라덴을 빠르게 올려줬네요. 네. 네, 히드라덴과 그리고 퀸즈네스트까지 올려준다는 네. 것은 뮤탈리스크를 사용하면서 좀 빠르게 이제 럴커와 멀티 그리고 하이브 체제를 전환하겠다라는 건데. 자 일단 럴커 들어갔고 자 뮤탈 컨트롤 자 일단 뮤탈 컨트롤 통해서 마린 숫자 좀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자 연보성이 지금 피해를 하나도 안 보면서 테크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1경기를 제외하고 1경기는 좀 빠르게 끝났기 때문에 2경기와 지금 3경기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연보성이 빠르게 태클을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견제를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통점을 찾아주고 있어요. 김명훈 선수. 네. 아 그리고 심시티 보세요. 심시티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짓습니까? 건축가 나왔나요? 같은 테란이잖아요. 저도 예쁘게 지어요. 그 동생... 네? 네? 저도 심시티는 예쁘게 짓는 동생 아닌가요? 잠깐 아 물어보세요. 아니 아 물어보세요. 잠깐만요. 예. 네. 자 뮤탈. 자 센터 쪽에서 저글링과 함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 방향을 11시, 아, 1시 네. 쪽으로. 근데 아직 러커가 없어요. 네, 아, 타이밍에 맞춰서 전체를 했네요. 자, 뒤쪽에 메디 끊기면 안 되죠? 야, 이거 메디 살리네. 아, 메디 죽었어요, 한 마리. 네, 메디. 그리고 센터에서 바이오닉. 네, 뒤쪽에 바이오닉 공격이. 아유, 메디를 이렇게 굴러때리네요. 여전히 때리면 안 되는데, 일단은, 2차로. 컨트롤이 정말 좋은 게 뭔가 빼주는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하게 안 빼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리버풀 대 와포드 있거든요. 그 스포타임즈에서 전력 분석 다 돼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스포타임즈 로그인하시고 회원가입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캠프 생산 들어갔고요. 자, 한 방을 또 준비하고 있는 연구소이죠. 그러면서 1억 됐죠. 네. 그리고 멀티까지 준비합니다. 오! 럭커! 오! 오! 김명훈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빠른 아이군데 네? 럭커 두 개 이런 거는 크죠? 그렇죠. 아깝죠. 지금 커널 이제 뚫어놓으면서 양쪽 수비를 하는데 럭커 숫자로 수비하는 게 아니라 고테크로 수비를 하는 거라서 자, 뒤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라도 탱크를 한번 주세요. 탱크! 자, 럭커 두 개랑 탱크 두 개랑 만큼 안 되는데 지금 정면이 문제! 정면이 뚫려! 잡아줬고! 자, 정면! 네, 근데 바이오닉 유닛이 네. 부족해 보이죠? 뒤에 적응 유닛 많아요! 아, 자, 커널이 완성돼가지고! 자, 한지에서 럴코 딱 돌아오는 판단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이러면은 그 김명훈이 완전히 이득인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막았고 상대 병력 다 잡아놨기 때문에 노무선 선수가 러커 두 개를 잡아내면서 약간 방심한 감이 없잖아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차라리 탱크 그냥 지키면서 천천히 왔어도 아직까지 디파일러 컨슈머 크리도 완료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 자 아쉽고요. 그러면서 일단 팩토리 늘리네요. 이거는 레이트 메카닉 네,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가 한 1,300명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네, 1,300명 되는데 2,000명까지 찍어봅시다. 그래야 시즌 3 또 할 수 있고. 아, 라구요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네. 그 라구요면은 저건데 스티커 아닌가요? 아니요. 아예? 네. 라구요님은 스티커랍니다. 아 뭐예요? 그 라구요라고 노래가 있어요. 아. 네. 네. 뭐였지 그거? 아 제목이 뭐였지? 제목이 라구요인가? 가수가 누구였죠, 여러분? 네, 가수 오브레. 아니, 손을. 네. 그렇죠. 강산에, 그렇지, 강산에. 토마토가 내 또. 내 아버지. 토마토가 또. 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노래. 자. 말이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그러면서. 네, 미나버스 돌아가고 있고요. 자, 김명훈 선수는 일단은 이러면서 또 빠르게 한시 앞마당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다크소! 완벽하게! 글쎄! 노래 좀 들어. 어? 네. 아니요. 네. 노래는 성진씨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배스를 살려서 빼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바이오닉 병력 좀 아끼면서 레이트 메카닉 좀 활용을 잘해줘요. 옌보선 선수가 또 엄청 잘하잖아요. 이렇게 네. 벌처로 저그가 지나갈 수 있는 경로에 네. 마인 매설을 하면서 네. 플레이하는 거 또 시전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테란이 저그의 입구를 좁히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기가 점점 더 길어질 거고 그리고 9시 멀티까지 이제 9시는 가스 멀티잖아요. 가스 멀티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좀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이죠. 탈 소수 무관계 아닌가요? 미네랄 멀티가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뭐 네. 뮤탈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나중에 야 이런 거 좋네. 11시에 어차피 파스타팅 네. 멀티를 테란이 할 건데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글링들을 네. 미리 숨겨놔가지고 한 번 더 손이 가게 테란이 그렇죠. 손도 가고 타이밍도 늦어지겠고요. 만드는 이런 움직임 좋고요.
김명우 선수는 자 이제는 플레이가 보이기까지 됐기 때문에 한번 이끌고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연보성 선수도 저렇게 압박을 계속 해주는 듯이 하면서 지금 멀티를 가져가고 있어요. 9시도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그렇죠. 곧 11시까지 가져가겠죠. 네. 이게 연보성이 잘해주는 측면은 레이팅 메카닉 할 때 연보성이 잘해주는 측면은 상대의 어떤 그 이동 경로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멀티를 아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네, 제대로 가져가고 제대로 가져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연보성 과연 레이트 메카닉 진짜 잘하거든요. 어떤 경기 계속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벌써 01까지 완료를 네, 했어요. 김명우 선수는 울트라네요. 아 울트라 SK본이 빠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테란이 오 테란 몰드 똑같이 좋네 테란 좋네 라고 하면 네. 쌓아보시고 초반에 아. 저그가 굉장히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쨌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김명훈이 지금 울트라가 아, 대박! 네. 울트라가 나오는 시점이 좀 빠를 겁니다. 네. 그래서 김명훈이 울트라를 활용하는 거를 연보성이 얼마나 잘 막느냐 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11시 멀티 11시 멀티 가져가고 있고 김명훈 선수는 미네랄 멀티 가져가고 있네요. 네, 자 일단은 미네랄 멀티가 늘어난다는 것은 즉 저글링이 진짜 무한대로 나오는 거라서 저글링을 또 막 계속 던져주면서 마인 제거하다 보면 또 어느새 또 마인 제거 되거든요. 그래서 연보성 선수는 골목골목을 잘 지키는 네, 그런 그렇죠. 네. 연보성 선수한테 또 잘하는 플레이죠. 그렇죠. 자 뒤쪽에 럴커와 함께 디파일러가 아, 같이 움직이고 네. 있어요. 확실히 아드레날린 얻게 되니까 굉장히 네. 세네요. 그렇죠. 저글링은 뭐 하이브 이후에 저글링은 뭐 사기죠. 예. 네. 어! 오오오! 자, 오, 그래도 디파일러 점사를 이 와중에 해주면서, 예. 네. 야, 이거 펼치는 거는 진짜 저도 잘하는데, 잘하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12시를 김명훈이 이러면서 먹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조만간에 아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제 드랍업이 드랍을 하면서 이제 울트라 생산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글링만 계속 찍어주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금방 가스를 모아서 울트라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드랍 플레이를 얼마나 또 잘 견뎌줄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바이오닉 경련도 있어가지고 어 들켰어요. 디파일러 아이고 방금 딱 내렸다가 예 다시 탔죠. 자 베슬 예, 하나 줄여주고요. 플레이그 써야죠. 어 자 파이어맨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그를 잘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요. 네, 플래그. 김명훈. 그리고 6시에, 예. 네. 네. 멀티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미네랄 멀티, 그리고 12시 멀티까지 준비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 네, 우선은. 보이는 그림만 봐서는 반반 가져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글이 재밌어요. 옆부분만 개쳐먹는 애지. 어? 옆부분만 아... 쳐먹는다고. 이런 글이 재밌어요. 네. 라운드라 나왔어요. 자, 일단은 벌쳐 상대해주고 있는데 드랍업이 됐기 때문에 전술이 상당히 또 다양해질 수 있는 게 저그라서 그에 네. 대비해서 연보성 선수도 네. 터렛을 지어주고 있긴 한데 우선은 터렛 없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근데 병력이 진짜 많네요. 여기서 200 찼습니다. 자 드랍을 통해서 자 라인을 한번 좀 밀어내나요? 밀어내야죠. 김명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파일러가 여기서 4초선을 쳐주면은 네, 오오, 자, 마인드를 왜 끄는 거야, 저글링이? 울트라한테. 네. 아. 자, 플래시 통해서 울트라 정리 당하나요? 오, 그
글쎄요, 그렇게 큰 이득은 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보면 염구성이 방어가 좀 완벽해가지고. 네, 지금 염구성 선수가 놀라서 9시를 들었는데. 네, 놀랄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요. 야, 염구성이 멀티를 지키는 운영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연보선 선수가 예전부터 경기를 보니까 네. 저구가 올 수 있는 경로에 마인을 매설을 하고 하는 게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맵을 끊임없이. 네. 네, 계속 밝혀놓고. 네. 이게 상당히 그 귀찮고 나중에 되면은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그 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시방님, 중계방에서.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윙윙. 네. 자, 저글링들, 그리고 울트라가. 오, 이런 틈! 지금 방금 여러분들 같이 보셨죠? 울트라 많이 타 있었습니다. 10마리, 12마리 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9시와 지금 정면 네. 동시에 가격을 했는데 우선 9시는 정리가 됐고요. 네, 9시는 막았는데 이제 본진 쪽, 이게 좌우, 이게 테란이 이제 200이 찼기 때문에 경쟁이 돌아와야 돼요. 네, 나오는 유닛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김명훈을 흔들어주는 플레이 좋죠. 이러면은 김명훈이 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러면은 이제 나오는 병력들은 6시로 네, 움직이면은 네, 지금 다크손까지 있는 네. 울트라예요. 그렇습니다. 자, 포클이 옆에다가 다크손을 쳐놨기 때문에 야, 여기에 빈틈이 있었네요. 터렛이 둘러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빈틈이 있었는데 네, 아, 배풍선이죠. 감사합니다. 김명훈 선수가 빈틈을 굉장히 지금 네. 잘 찾아냈죠. 김명훈이 자 저글링들 오 지금 틈을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면으로 그냥 몰아치네요. 자 앞쪽에 있는 팩토리 잡으려고 자 둘드라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면 네. 저글링 자 이거 병렬이 왔어. 그러면서 6시 네. 그렇죠. 그러면서 6시 연보선 선수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그가 가난한 상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테란의 병역을 막을 수 있는 미니 충분히 찍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퀸을 찍는다든지 울트라 이후에 전환될 수 있는 일도 있어서 아 이거 연보성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지금 팩토리 안 들어주나요? 아 연보성이 지금 좀 화날 법한 지금 상황인 게 돈은 많은데 본질이 나가가지고 지금 인구수가 120대로 떨어졌고 유닛이 없어요. 지금 유닛이 찍히지가 않습니다. 연구성 지지. 아, 와, 이게 김명훈이 이 핫타임을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드랍으로 완벽한 네. 드랍으로 경기를 잡아냈네요. 네, 김명훈 선수가 네, 2대1로 다시 김명훈이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결승전인 만큼 네. 엄청 치열한 경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3경기까지 했는데 자 일단은 잠시 5분만 쉬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배가 아파서요. 네 5분만 네. 50분에 시작할게요. 네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50분에 올게요. 또 50분이네.